둘이 동갑인 건 난 알고 있는데. 네, 동갑이 동갑. 아, 네. 구현이 친구인 건 알고 있어요. 구현이 친구면 뭐 88인가요? 아, 이 문제가 발생하는구나. 저는 87입니다. 87 몇 월이에요? 87 10월. 아, 10월. 10월 23일. 6월. 四个月还是有差地 ，Super Junior 力旭和申通到徐仁国的节目宣传新专辑，果然换了 C 位的 SJ 3.0， 让力旭相当满意。제 솔로곡인 것 같아요. 굉장히 하이 파트가 많고. 아, 내가 아, 너무 좋아해. 아, 맞다. 이번 노래가 려우기로 시작해서 려우기로 끝나. 응. 맞아, 브릿지도 내가 불러. 어, 맞아. 애드립도 내가 하고. 어, 맞아. 너 혼자 다 해라 그냥. 이번 나오는 노래 짧게 한 소절 들어보고 싶어. 제가 짧게 한번 불러드릴게요. 날 부르는 starry night. 'Cause you got to know, baby. 'Cause you got to know, baby. 난 반드시 make you mine. 'Cause you got to know, baby. Gonna show the world it's showtime. 아니 누가 한 소절을 이렇게 열창을하면서 불러줘. 이게 후렴이야. 그래서 엄청 높네. 나는 후렴을 부르지도 못해. 많은 분들이 좀 많이 찾아보니까 유튜브 여러 군데를 많이 나가고 싶다 해서 목록들을 우리한테 쫙 줬어요. 그 중에 이제 멤버들끼리 이제 찢어져서 막 고른 거예요. 내가 나가고 싶은 그러잖아요. 것들. 에이. 나는 인국이 것도 같이 고른 거야. 어, 난 형을 골랐는데. 아, 나랑 나가고 싶다는 거야? 멤버 중에 나 이 형이랑 나가고 싶다. 아, 그렇게 된 거야? 어, 근데 서인국이라 그래서 불편한데. 아, 나랑 나가고 싶은데 인국이 께 걸린 거구나. 아, 그렇게 된 거구나. 그거 있어요? 원래 슈퍼주니어 하면은 그 시그니처 안무가 있잖아요, 항상. 아, 이번에 최영준 쌤이 네. 안무를 만들어줘가지고 네. 이번에 시그니처는 역도. 역도. 우리 다 같이 역도를 해. 세 걸음을 걷고 꺾어서 역도를 잡아. 꺾어서 잡고. 그 다음에 힘들게 들어서 이제 귀엽다. 다음에 하나 둘 착 이렇게 하는 안무가 있어. 너무 귀엽다. 그 안무가 하나 있어. 다 이 쇼타임 둥. 날 부르는 세븐. 와, 너무 기대된다. 일단 여기 우리 첫 만남 기억하나요? 있는데. 그러니까 저랑은 완전 처음이에요. 처음이야. 완전. 아니 라디오도 많이 했어가지고 혹시 라디오 게스트 안 나가서. 와, 이 정도면은 너가 피한 거 같은데. 완전 피했어. 형이랑 저랑은 아마 이제 진짜 딱 기억나는 거는 사석에서 제가 한번 인사드리러 간 적 있어요. 와, 기억 안 나. 기억이 안 난다고? 왜 기억 안 나지? 왜 안중에도 없었나 보다. 당연하지. 뭐 오디션 프로그램 1등. 어렸을 때야 뭐 주먹 싸움 했지만 지금은 이제 감정 싸움이 좀 힘든 거지. 어렸을 때 주먹 싸움 했다고요? 어렸을 때 주먹 많이 맞았지. 우리는 많이 맞았지. 많이 맞았지. 형은 진짜 착해서 한 번도 안 때렸어 나를. 아, 내가 한번 예성이 형을 한번 때릴까 말까 고민한 적이 한 번이에요. 되게 큰 사건이 하나 있긴 한데 얘, 한창 다이어트에 민감했을 텐데. 아~ 그 인기가요 가면 그 빵 맛있잖아. 그 샌드위치. 샌드위치. 그 요즘 편의점에서 나와요. 인기가요 샌드위치. 맞아. 네. 그래서 그때 당시 그게 너무 먹고 싶은 거야. 먹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매니저한테 빨리 사다 달라 그래가지고 딱 한 입 무는데 그때 정확히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나한테 너 또 먹어? 라는 톤이었어. 아, 그건 선 넘었다. 근데 그걸 가지고 내가 바로 화냈던 게 아니고 어? 나한테 왜 그렇게 얘기하지? 그래서 나도 막 놀렸어. 아, 뭐라고 놀렸더라? 아, 뭐라고 놀렸는지 기억이 안 나. 아, 양은 맞아, 제가 막 이렇게 놀린 거야, 내가. 아, 그랬더니 웃겼는데, 갑자기 일어서더니 나한테 와서 막 욕을 하는 거야. 찐으로? 어, 나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바로 아니야? 내가 그랬어. 네. 어, 그때 막 멤버들이 막 말리고 난리 났더니. 그때 내 머릿속의 기억은 아, 얘는 내가 이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. 왜냐면 얘 성향이 워낙 말랐잖아. 너무 말랐지. 너무 왜소하잖아. 어, 내가 한번 잡아서 넘기면 넘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던 거지. 막내로 활동하면서 어려운 점이나 좋았던 점이 있나요? 그러니까 막내 라인인 거지. 그치, 그렇지. 막내 규현이랑 나랑. 원래는 근데 규현이도 첫 번째부터 멤버는 아니었잖아. 우리가 뉴 활동할 때 들어온 거지. 들어와서 실제로 원래 막내는 려우기가 맞지. 그래서 규현이가 들어왔는데도 려우기가 그냥 막내 이미지가 계속 있었던 것 같아. 아. 초반에 우리 연습생 때 학생이었어. 고등학생이었는데 숙소 생활하는데 갑자기 려우기가 나 학교 갔다 올게. 그래서 어, 갔다 와. 그래서 나갔는데 한 2분 만에 들어오는 거야. 그래서 여기 왜 뭐 두고 갔어? 아니 무서운 형들이 있는 것 같은데 좀 무서워서 해서 알겠어 같이 가줄게. 그래서 내가 같이 데려가서 버스 태워서 우리 둘이야. 이거는 정말
막 갑자기 너무 풀려가지고 다른 멤버들이 자꾸 나타나. 이거 우리 둘 얘기야. 우리 둘 얘기야. 아니, 맞아. 예성이 형, 특이 형 다 그랬어. 뭐 자기가 데려다 줄 때. 아니야, 딱 우리 둘 얘기야. 아니, 뭐 우르르 갔대 또. 아니야, 아니야. 이거 잘못된 얘기야. 딱 우리 둘 얘기야. 내가 딱 형이 어디까지 데려다 줬냐면 청담 사거리까지 가줬어. 근데 그 얘기 재밌다. 좋은 얘기는 전부 지분 차지하려고 그러고 안 좋은 거는 빠지라고 하고. 맞아, 맞아, 맞아. 20년 되니까.